1년 뒤에 그 메인 페이지에 한 달에 2줄이 쇼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롱폼 한 줄에 또 쇼츠 2줄 매일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유튜브 이슈 영상은 사라진 거 태그 위에 있는 게 쇼츠로 바뀐 거 그리고 검색했을 때 쇼츠가 안 나오던 게 점점 밑에서 나오다가 이제 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그 영상 보면 추천 영상 밑에 탐색 기능 바로 밑에 쇼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광고비가 유리한지, 쇼츠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유리한지, 비딩 가격하고 이거 붙일 때마다 이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CPC로 받아, 광고비를. 클릭당.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제공해줬던 광고회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달 동안 1,000만 원의 광고비를 CPC로 평균적으로 주고 있었어. 근데 다른 광고주가 들어왔는데 얘는 클릭률이 얘보다 2배가 높네? 밑에다 달았는데도 얘만큼 1,000만 원이 나와. 그럼 우리 순서 안 바꾸겠어. 이게 지금 쇼츠야. 그러면 왜 쇼츠를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튜브로서 규모가 잡히신 분들은 2017년, 18년, 19년에 하셨던 분들이야. 그때 기회를 잡았거든. 4년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거냐면 2023년도에 쇼츠 할 거리란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근데 지금 반이라도 트래픽이 남았기 때문에 동봉을 붙잡고 있어. 근데 쇼츠는 이제 쇼츠 되니까 수익도 적고 앞으로 비딩이 붙을 거라는 생각도 돼. 그리고 쇼츠가 거의 80%로 장악할 거라는 걸 몰라. 롱폼의 노출량은 더 줄일 거거든. 쇼츠는 더 늘릴 거고. 그럼 쇼츠를 더 늘리게 되면 롱폼을 아무리 올려도 지금은 그전에 10만 조회수가 영상 올리면 나오다가 지금은 3만, 4만, 5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롱폼 올리면 2만대에서 만대 왔다 갔다. 쇼츠가 더뜰 거야. 내가 그전에 얘기했지. 우리가 PC에서 인터넷을 하던 시기에서 모바일로 바뀔 때 2년 사이에 모바일이 처음에는 아주 적었어. 좀 1년 지나니까 30% 정도 올라와서 3대 PC 7이었어.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 5대 5였거든. 지금 유튜브 롱폼하고 쇼츠하고 똑같아. 근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에 30% 올라온 거야. 얘가 지금 1년 뒤에 어떻게 될거 같으냐면 얘가 70% 되고 롱폼 영상 노출이 30%가 됐고 2년 뒤에 어떻게 됐다? 9대1이지. 지금 PC 트래픽하고 모바일 트래픽이 PC 1, 모바일 9야. 앞으로 2년 뒤에는 롱폼 1, 쇼츠 9가 될 거라고. 그러면 트래픽이 많이 모이고 유저가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다 알지만 광고주가 모여서 거기서 최적화된 영역을 사가려고 해서 비딩이라는 게 있지. 그 비딩은 광고 단가를 서로 올려주는 일이지. 그럼 지금 0.3원이 비딩이 붙으면 얼마가 될까? 우리가 역산해 볼수 있어. 과거에 네이버랑 야후에 CPC 광고가 기본 90원부터 출발했어. 근데 비딩이 많이 붙은 경쟁은 클릭당 3만 원까지 가고 대부분이 평균 단가가 네이버의 모든 평균 클릭 가격이 350원이거든. 웬만한 주요 키워드는 3천 원 이하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쇼츠의 비딩이 붙기 시작할 거야. 0.3원이 얼마가 될까? 롱폼의 비용만큼 올라갈 거야. 왜? 90원이 평균 350원이 됐다는 거는 4배까지 올라간 거고. 그러면 지금 0.3원에 4배면 1.2원이 돼. 아, 지금 롱폼이 얼마지? 롱폼 광고비는 현재 1원에서 5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 1.2원이 돼. 그러면 롱폼은 광고비가 평균적으로 영상이 한 5분 정도가 지금 딱 평균인데, 그럼 앞에 광고 2개 들어가. 그럼 쇼츠는 내게 노출될 확률이 얼마나 높아져? 롱폼의 노출 확률보다 유저가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노출량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12배 정도 나오거든? 그럼 1.2원에 12배면 12원이 나온다는 게 영상 하나가. 그럼 지금 롱폼보다 그때 매출을 더낼수 있어. 다시 보람TV 같이 나오고 다시 미래비전이 나오는 시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쇼츠를 안 하냐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얼마나 유리한지. 왜냐? 과거에 채널들은 100만 유튜버까지 가는데 9년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7년,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잘하는 분들이 걸려. 조영남 채널이 8년 정도 걸렸고 김작가TV가 180만 가는데 5년 걸렸고 월급쟁이 부자들이 100만 가는데 4년 걸렸어. 호갱노노 100만 가는데 얼마 걸렸어? 1년 걸렸어. 1분 뚝딱이 형 얼마 걸렸어? 1년 걸렸어. 그러면 이분들이 영상 계속 올리면 내년에 얼마 될것 같아? 200만? 200만이 된 상태에서 쇼츠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 과연 롱폼만으로 200만을 만든 사람하고 쇼츠 만든 사람하고 누가 유리할까? 지금 모든 아이들부터 그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 가벼운 소재를 많이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거든. 따라해. 쇼츠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롱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 온라인에서 신문사 같이 되는 거야. 신문사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의존해서 기존에 먹던 수익에 의존해 있으니까 쭉 트래픽 줄고 경쟁자 나와서 구글이 나와서 뺏어가고 하는 바람에 검색 뺏기거나 하는 바람에 트래픽 뺏기고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어려워졌잖아. 방법을 못 찾거든. 지금 롱폼이 결국에는 기존 언론사 매체 같은 경우가 될 거고 이제는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쇼츠가 유리한 게 띄어가 쇼츠랑 경쟁해서
이 시장을 많이 뺏어갈 수 있을까? 이 짧은 콘텐츠를 미디어처럼 딱딱한 콘텐츠를 쇼츠에서 즐기게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일반인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올렸는데 재미없어서 말게 아니라 그때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영상 콘텐츠 얼마나 많이들 갖고 있어. 그 안에서 가장 유저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쇼츠로 땡겨 넣으라고. 미래에 대비하라고. 안 그러면 그때 잠깐의 영광, 몇 년의 영광으로 끝나고 이제 쇼츠를 지원하는 신세대가 자리를 다 차지해야겠다. 계속 쇼츠 안 하고 고민만 할까? 그때 다들 주춤주춤할 때 하셨던 분들이야. 지금 50만, 100만 이렇게 된 분들 하셨던 분들인데 왜 쇼츠 앞에서는 주춤주춤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알겠어. 왜? 그때는 가진 게 없었고 지금은 가졌기 때문에 지키려는 거야. 이게 문제야. 나도 그랬거든. 나도 PC 시장에서 인프라 다 잡고 이 정도면 매출 올라가고 월에 뭐 17억 이렇게 찍고 20억 찍고 하니까 된 줄 알았어. 모바일 좀 이따 들어가지. 모바일 좀 이따 들어가지. 거기 기반 닦아 놓고 들어가지. 그러다가 그냥 좀 이따로 7년이 지나더라고. 그래서 문 닫았잖아. 그렇게 돼. 나처럼. 해야겠지. 그냥 안 하면 또 되려.